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교재 탄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는요. 우선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론 문제도 우리가 수요 공급과 연결시켜서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38번 문제는 개념이니까 한번 보고요. 그 수의 가격 탄력성이 2.0일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을 한다. 자, 여러분이 그 수의 법칙을 우선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의 이 가격 탄력성은 분모는 뭐죠? 항상? 분모는, 예, 작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우선 이것만 알아도 우선 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0% 하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얼마? 있죠? 제로죠. 그러면 10% 1을 곱하니까 20%. 20% 뭔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20% 수요량은 증가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좀 쉬운 형태의 유형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이 한 3번 출제했거든요. 우리가 15회 시험, 그리고 15회 시험, 그 다음에 21회 시험, 25회 시험, 3번 출제했는데,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39번 문제도 수의 가격 탄력성 문제인데, 자, 임대주택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서 수량이 몇 프로? 5% 감소를 했다. 자, 얘기죠. 임대주택 임대료가 몇 프로? 가격이 임대료잖아요. 임대료가 몇 프로? 10% 인상됨에 따라 임대주택이라는 수요량이 5%만 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얼마죠? 10분의 5니까 2분의 1. 2분의 1은 얼마? 0.5죠. 0.5인데 항상 중량은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작으면 뭐죠? 비탄력적.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이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주의해 주시고, 분모는 반응을, 분모는 자극을 나타내는 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1번에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0.5. 1번 틀렸고,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 1보다 작으니까 뭐죠? 0.5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 지역의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 예? 민감하지 않다. 예?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5번에 A 지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제가 비교적 많은 편. 이런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적은 편. 그래서 틀린 지문. 4번이 정답이에요. A 지역의 임대인은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 B. 자, B 탄력적일 경우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급하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지금 이렇게 급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가격과 임대료죠? 예, 가격과 수요량 곱한 요 면적이 뭐가 돼? 총 수입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임대료가 상승하잖아요. 임대료가 예, 상승을 하여도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약간 이렇게 줄어들어요. 수요량이 약간 줄어드는데 이때 이 가격과 이 가격 임대료와 요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총수입이죠. 이 총수입은 어떻게 증가하죠. 이 빚금치 면적보다 크네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총수익은 뭐 한다? 증가한다. 자, 이 지문도 우리가 2년 전에 출제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번 정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그 지문 하나하나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주의인데, 4번 지문은 우리 2년 전에 출제했고, 작년에는 수익 가격 탄력성 1인경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 40번 문제 놔두고 우선 41번부터 봅니다. A 지역과 B 지역의 주택 시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 A 지역과 B 지역의 주택 수요량은 뭐 한다? 동일하나. 이 A 지역 주택 시장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B 지역 수요 가격 탄력성 나오죠. 자, 문제는요, 이렇게 A 지역이 나왔어요. 자, A 지역에 수익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 항상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죠? 가격.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비적은? 자, B 지역은, 자,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어디가 크다? A 지역 주택 시장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B 시장보다 뭐다? 크다. 큰 것으로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양 지역에 주택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그럼 여러분, 주택 가격이 양 지역에 동일한 비율, 예를 들면 1% 동일한 비율로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위 법칙에 따라 수위랑은 뭐 한다? 감소를 하겠지. 그럼 그림 여기에 수식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A 지역의 주택 수요량의 감소율이 B 지역 주택 수량 감소율보다 뭐다? 크다. 이게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 정답. 어려운 문제 아니죠? 예?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수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수요 및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묻는 거죠.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자, 여러분이 우리 배운 걸 한번 복습할까요? 자, 가격, 우리가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P 제로에서 지금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Q1으로. 자, 이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떤 형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소비량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는, 그 무슨 효과? 소득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를 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 관계는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그 상품 소비를 안 하고 이 상품 소비를 늘려요. 이것은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우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게 1번 기역 설명입니다. 기역 맞는 지문. 두 번째,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완만은 뭐죠?
예?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지문. 디귿, 미래의 예상, 예상의 동그라미. 미래의 예상되는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자, 여러분, 수요의 변화 요인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죠?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네 번째,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의 동그라미. 비용이 나오면 수요일까요? 공급일까요? 공급이죠. 비용 나오면 공급. 그래서 수요가 아니라 공급 곡선이 왼쪽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틀린 질문. 자, 다섯 번째는 작년에 출제됐는데 수요 곡선이 즉각 쌍 곡선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1. 1. 0이 아니라 1. 단위 탄력적이다. 작년에 출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선 주의해 두시고, 그래서 맞는 질문은 기억, 니은. 몇 개? 두 개.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틀릴 경우가 많아요. 좀 주의를 좀 해 두시고, 자, 43번 문제 봅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세한 밑줄, 미세한의 밑줄, 이게 포인트거든요. 미세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수평선. 수평선이 뭐죠? 완전 탄력적.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면요, 수요량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거든요. 이때는 완전 탄력적인 보다 수평선.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 여기 1번 설명. 자, 2번 대체재. 요거 한 다섯 번 나왔거든요.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우리가 하나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한 다섯 번 출제했습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장기입니다.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작아진다 하면 안 되고 커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하다. 자, 여러분,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또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면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얼마? 1보다 이렇게 작으면 비탄력적이야. 그럼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뭐가 더 크다? 분모,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뭐다? 작다. 여기 예를 10%면 5%. 작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5번 정답이, 그 5번 지문이 보면은 맨 끝에 작다의 동그라미, 여기서 키워드죠.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5번 지문도 한 우리 3번 출제한 지문. 좀 주의 좀 해 두셔야 되겠네. 여러분, 43번 이런 문제가 시험 나오면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점수 맞춰야 돼요. 자, 44번 문제 갑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을 경우 요거죠? 비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상승한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총 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여기 1번 설명.
맨 끝에 증가의 동그라미, 여기 포인트. 자,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위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여러분 대체재가 있으면 이동이 쉽죠. 이동이 쉬면 탄력적, 이동이 쉬면 탄력적. 그래서 여러분 2번 맞는 질문. 3번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이때 가운데가 뭐죠? 가운데가 수위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 요 부분은 탄력적인 구간, 이 부분은 비탄력적, 이 점은 수위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완전 탄력적, 이 점은 수위 가격 탄력성이 제로. 무슨 얘기냐? 기울기는 같거든요.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 요 기울기는 뭐다? 똑같아. 예? 기울기는 뭐죠? 요것뿐에 요거, 아니면은 요것뿐에 요거, 기울기야. 기울기. 이게 델타 Q, 델타 P. 기울기는 똑같아. 근데 뭐는 다르다? 탄력성은 다 달라. 왜?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뭐가 다 달라? 수유량과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위 가격 탄력성, 여러분이 우리 아까 문제는 안 풀었는데 어떤 형식이죠? P분의 델타 P, Q분의 델타 Q로 표현되는 게 탄력성이에요. 자, 요것을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P분의 델타 Q. 내항이 곱은 분모, 외항이 곱은 뭐다? 분자. 자, 이건 일사분면 있으니까 뭐 둘 다 뭐 양수인데, 자, 요거 자체는요, 요 자체는 이 기울기 역수거든요. 자, 델타 Q분의 델타 P, 분모 분자 델타 Q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요게 뭐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의 역수가 탄력성이야. 그리고 문제는 요 Q와 P는 다 다르죠. 어느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전부 Q, P는 다 달라요. 근데 기울기는 똑같지만 Q, P가 다르기 때문에 수위 가격 탄력성도 다르다. 기울기는 동일하지만은 수위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다르다? 네, 다르다. 그게 3번 설명. 탄력성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3번 정답. 4번 일반적으로 수유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 되고, 5번에 용도 전환이 용이 쉬울수록 또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자, 45번 틀린 건 묻습니다. 자, 시장에 대체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동하기가 쉬워지니까 탄력 적이 됩니다. 이게 1번 맞고요. 2번 수위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량, 이 분모, 이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자, 변동의 뭐죠? 화살표. 변동의 방향, 얼마,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라고 해요. 이런 걸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가 아닌 정량적 지표. 맞는 질문. 자,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 임대료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뭐죠? 탄력적인데,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가격 변에 민감하거든요. 탄력적은. 그래서 수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요거 20회 시험에 출제된 질문. 요거는 맨 끝에 감소의 포인트.
네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맞죠? 단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 여러분 5번 지문도 자주 나오죠. 4번 지문, 작년 시험에 5번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작년 시험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요거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작년 시험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5번에 뭐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이거든요. 수평선일 때 공급이 증가를 하여도 뭐는 새로운 균형점과 최초의 균형을 비교하면은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요게 정답. 근데 문제는요, 작년 시험에 뭐 나는 줄 아세요?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요걸 작년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작년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틀렸다. 지문이 공급이 증가하면인데 왜 수요가 증가하면 출제했느냐. 그래서 그걸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작년 시험. 그런데 문제는요. 예? 우린 욕을 하지만은 예? 그 문제 출제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수요량이 예? 많아요. 많은데 한 개 더 증가했다고 해서 가격은 변화가 있어 없어? 아, 완전 탄력적일 때 수량이 지금 엄청 무한대인데 무한대잖아요. 예? 가격에서 무한인데 수요가 하나 더 증가해도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걸 미친 저 그런 걸 시험에 왜 내는지 몰라. 그래서 욕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 센지 뭐 소송 가라 하는데 내가 또 뭐 가서 엄청 드립니다. 경제 모르면 출제하지 말지. 맞잖아요. 모르면 출제하지 말아야지. 지가 뭐 한다고 계속 해서 너 전공 뭐야 하니까 아이 저 부동산학과. 야 경제학과 아니잖아 딱 한 말 했지. 그 경제학과 아닌 사람들이 왜 그 출제 나서 그렇게 뭐 어? 무슨 그 합제 2, 3천 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긴 거야. 자, 진짜 출제 잘못했으면 와 나 잘못했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교수실 그래도 얘기를 못하지. 작년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답변 달라 근데 못 해준다 했어요. 아유 힘들어. 아니 돈도 안 되는 거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변호사들은 그걸 못 적거든요. 경제 전공이 아니니까. 저들이 적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웃기는 문제를 하나 냈어요. 작년 시험. 그런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대 교수 찾아갔대. 그래서 서울대 이중구 교수 찾아가서 요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니까 요거 낸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야. 미쳤지,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웃긴 거야. 출제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요거, 지문, 서울대 교수는 맞다 한데, 어? 출제 교수는 틀렸다 하니까 이게 되나? 응? 건국대 교수는 틀렸다 하고, 서울대 교수는 맞았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 출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 응? 요게 실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 거죠. 인사들. 한번 혼났으니까 올해는 수직선 수평선 안 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거 낸 줄 아세요? 46번에 지문 두 번째 니은 이런 지문을 낼 것 같아요. 정답으로. 자,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이 주어졌는데 원래 시험 문제 니은 두 번째 지문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요게 뭐죠? 기울기 급한 게 A.
자, A 상품의 수요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다? B 상품의 수요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어우, 이제는 이제 뭐 학교 다 했네, 이제. 그럼 학교 다 했지 뭐. 자, 지금 이 그림에서 기억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요 B가 A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 더 많다. 밑줄. 뭐죠? 뭐를 여러분 이해하는가? 탄력적. 예? 탄력적은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돼. 탄력적은 우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유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요거 하나. 또 어떻게 돼? 대체재가 비탄력적인 상품에 비해서 비교적 더 많다. 두 가지. 기억은 어떻게 돼요? 더 많다니까 뭐다? 맞는 지문.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여러분, 균형 상태, 여러분, 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을 해요.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오르냐, 요걸 문제인데, 그럼 한번 볼까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오르는데 얼마만큼 오르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약간 줄어들면서 가격은 대폭 상승을 해요. 근데 탄력적은 어떻게 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줄어들면서 가격은 약간 상승한다. 이게 포인트. 이게 뭐죠? 보니까 B가 요거고, 여기 A죠. A가 B보다 변화폭이 더 크네요. 이게 두 번째 니은 설명. 틀렸죠? 어디가 변화폭 크다? 그림 봤더니 A가 B보다 변화폭은 더 크다. 두 번째 지문,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좀 주의해 두시면서.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자, 이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요 균형 상태, 요 균형 상태에서 하락을 한다. 자,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면 A는 이만큼 증가하는데 B는 이만큼 증가해. 예, B가 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많이 증가하지. 그래서 세 번째 틀렸죠. A와 B의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하다. 동일해?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A보다 뭐가? B가 더 많이 증가하지. 틀린 지문. 자, 네 번째 요거죠.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자,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하향하는 이유. 자,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우하향하는 이유. 이유는 뭐죠? 여러분 배운 거. 수위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 수위 법칙이 뭐예요? 수위 법칙.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거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둘 다 우하향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둘 다 뭐? 감소한다. 이게 네 번째 설명. A, B 모두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자, 정답 몇 개? 두 개가 정답. 기억, 리얼. 두 개가 맞습니다. 정답. 요거
시험이 나면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옳은 거 몇 개 물으면요, 하나 약간 잘못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 이런 게 난이도 상위 문제. 자, 간단히 갈까요?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 감소하는 재화는 뭐라고 해? 예? 열등제. 뭐, 이거 뭐, 가벼운 마음으로. 소득이 나오면요, 답은요,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최근에 시험 문제 48번 이런 문제가 세 번 출제했거든요. 19회 시험, 그리고 24회 시험, 29회 시험, 세 번 이런 형태로 출제를 했어요. 자,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주어졌습니다.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다?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여기 얼마? 가격 탄력성이 얼마? 3.0. 자, 소득 탄력성. 소득은, 분모는 뭐죠? 분모는 자극을 주는 소득.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여기 얼마? 2.0. 이렇게 수식 적어 놓고, 자, 거기 보면은 소비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이 몇 프로 줄다? 10% 상승했다. 둘 다 가격도 10% 오르고 소득도 10% 올랐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안 해도 될 거 있죠? 수위 법칙. 수위 법칙에 따라 주택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고. 자, 소득 탄력성 2.0,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수위 소득 탄력성 0보다 크면은 주택은 무슨 상품? 정상제. 정상제는 뭐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뭐?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제. 그러면 첫 번째 수식에서 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10%의 성공, 30% 뭐 한다? 30% 뭐? 감소해요. 두 번째 수식에서 수요량은? 10%의 1이 곱하니까 20% 뭐 한다? 20% 증가하죠. 그럼 결론은 뭐죠? 결론은? 여기는 30% 줄고, 여기는 20% 증가했으니까 결론은 몇 프로? 10% 뭐 한다? 감소한다. 결론은 10% 감소한다. 그래서 2번 정답.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가 벌써 세 번 출제를 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그럼 계산은 놔두고요. 자, 소득이 10% 증가, 증가의 동그라미. 증가할 때 A 부동산의 수요량이 3% 증가, 또 증가의 동그라미. 그럼 증가, 증가야. 얼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무슨 상품? 정상제. 기억은 정상제고요. 또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량이 증가되면 또 감소 증가에 또 동그라미.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이것도 무슨 상품? 열등제. 기억은 정상제, 니은 열등제. 소득이 나오면 늘 얘기했지만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로 답이 들어와야 돼. 자, 여러분 교재 넘겨서 55번 문제로 갑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한번 복습 겸 갑니다. 틀린 건 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다? 아까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3번 교차 탄력, 교체 동그라미. 여기 교차가 나오면요, 상품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네, 2개고. 그래서 특정 재화의 수요량이 아니라 분모는 뭐다?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 가격.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율. 분모 분자가 바뀌었다. 3번 정도. 분모는 뭐다? 자극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수요량. 요즘 출제하는 거 보니까 옛날 보면요, 아파트 오피스텔 많이 출제하다가 이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많이 있는데, 아파트 다세대주택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오피스텔 내신 분은요, 건국대 교수님 내신 것 같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내신 분은 충청대 교수님 내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다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대 불령이 뭐예요? 세대 불령 공동주택. 세대 불령. 근데 문제는요,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잖아요. 세대가 뭔다? 불령.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33평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그 아파트를 두 세대로 뭐, 나눠서 분양한다는 얘기 아닌가? 예? 한 사람 분양해도, 세대를 나눈다는 얘기죠. 우리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보면은 이 상민. 그 무슨 뭐 뉴스 나올 때 보니까 뭐 자기가 저쪽 빌려서 뭔데 세대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게 세대 분리형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미래 세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33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본인이 다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3명이 모여서 이제 분양받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아파트를 이번에 평택이 처음 분양을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잘 뽑았긴, 설계는 잘 뽑았대요. 가보긴 가봤지만, 근데 실제는 모르겠지만,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잘 뽑긴 잘 뽑았어요. 근데 평택이 분양이 될까? 이제 고민이 좀 퀘션 마크지만 하여튼 잘 뽑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아니, 배운 거 모르니까 한번 가보면, 사진도 가서 찍지 말라 한데 가서 알아서 찍어야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찍어야지. 찍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사진 찍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소송 들어올까봐. 거기 나오는 상표 있죠? 그걸 잘 찍어놔야 됩니다. 뭐든지. 왜 그러냐면은 입주할 때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나 분양받을 때 요건데 왜 입주할 때 요거냐? 소송하면은 이깁니다. 여러분 다 분양. 근데 그 소송하기 전에 미리 건설회사에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화 옵니다. 와서 예? 소송 하지 마세요. 취할 조건은 저희들 예? 요거 다 교체주고 2억 드리겠습니다.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얘기하다 말든 2억 받아서 그만이죠.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 뭐 디귿 건설회사 있어요. 뭐 근데 거기도 어떤 분이 찾아왔어. 남양주 분양 때, 그때 최고가로 분양했는데 왜 툭하면 뭐 이상하게 나오고 소송하시고 찍었나 하니까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얘기는 그 뭐냐면요, 상을 받았어요. 건축 대상인가 뭐 건설 뭐 대상인가 그 해. 근데 문제는 여기 신문 나오면 취소야. 대상이 날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돼. 예? 디귿 건설입니다.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남양주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서 건설회사는 네임밸류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무슨 운전이나 하지 뭐 그 건설한다고 뭐. 자, 시험 문제 57번 문제 중요한데
왜 중년자세요? 이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안 냈거든. 여러분, 수유의 가격 탄력성, 수유 소득 탄력성, 요거 세 번 냈거든요. 두 개 이용한 문제는. 또 수유의 소득 교차는 28회 시험에 냈고요. 가격, 소득, 교차, 요거 세 개를 묻는 건 30회 시험에 냈어. 그러니까 아직 계산 문제 중에 유일하게 안 낸 게 57번 유형의 문제는 아직 출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57번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 수유의 가격 탄력성은 1.5이고 아파트 수유의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2.0인 경우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서, 자, 밑줄 갑니다. 아파트 수유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가정이고, 뒤에는 결론, 빌라 가격 얼마나 오르겠느냐, 요건 결론. 가정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늘, 우리 옛날에 보면 P이면, Q이다 할 때 앞에는 뭐다? 가정. 뒤에는 뭐다? 결론. 가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유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여기잖아요. 가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가격 탄력성이 얼마? 가격. 수유량 얼마? 아파트 수유 가격 탄력성은 1.5. 여기 1.5. 교차 탄력성. 상품이 몇 개? 두 개. 밑에는 빌라. 아파트.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오면 교차. 분모는 자극을 나타내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 여기 얼마? 1점. 여기 얼마? 2.0. 자, 우선은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0%. 10% 상승했어요. 자,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위 법칙에 따라 수위라고 뭐 한다? 감소해요. 그럼 첫 번째에서 우리는 아파트 수위량은 몇 프로? 15% 뭐 한다? 감소해. 근데 결론은 아까 뭐라고?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불변.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종전과 같은 수준 유지한다는 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기 15% 줄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몇 프로 늘어야 돼? 15% 줄었으니까 여기 15% 늘어야겠지. 그래야 늘고 줄인가 변화가 없지. 문제는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아파트와 빌라는 서로 어떤 관계? 대체 관계는 상품. 대체제일 때는 어떻게 돼?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뭐? 플러스. 빌라 가격은 올라야 돼요. 빌라 가격은 얼마 올라야 돼? 빌라 가격은 얼마? 2분의 얼마? 15%. 얼마? 7.5% 상승을 해요. 5번 정답.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 아직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57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작년 시험에 제가 모의고사 이런 게 냈거든요. 그때 모의고사 5월달인가 6월달에 내겠어. 세 개를 냈어. 가격, 소득, 수요. 이런 문제가 낼 수 있는데, 풀면은 20수도 안 걸린데, 다 포기한다. 세 개 나오니까. 근데 진짜 작년에 그게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요, 어느 문제에서 나올지 모르지만은, 작년에 세 개를 물었기도 하고, 원래는 요 두 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정답.
자, 58번 문제 보시면은 A, B 두 상품 나오면 무슨 관계? 예,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면은 B 부동산 수요는 10% 감소한다. 이 얘기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5% 뭐 한다? 감소하면 10% 뭐 한다? 감소한다? 10% 감소한다. 아, 5% 상승할 때 10% 뭐 한다? 감소한다.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 반대로 변동하면 뭐? 마이너스. 그럼 얼마? 마이너스 2.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A, B 두 상품은 보완제. 보완제. 그리고 또 C 부동산 수요는 5% 뭐 한다? 증가한다. 자, A, C에서 5% 상승할 때 C도 몇 프로? 5% 증가한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뭐다?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A, C 두 상품. 무슨 상품?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관계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 관계를 묻는 내용이다. 자, 59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5% 하락함에 따라 수량은 10%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니까 얼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 하락을 함에 따라 몇 프로? 7% 뭐 했다? 7%에 10%에? 10% 증가했다. 얼마? 우리가 2죠?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 씌워져서 2. 자, 2가 나오니까 우선은 2는 1보다 크니까 무슨 상품? 탄력적. 탄력적이고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도 오피스텔은 7% 뭐 했다? 감소했다. 자, 여러분 교차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5% 하락함에 따라 소형 오피스텔 수요는 7% 뭐 했다? 증가를 했다. 예. 맞아요? 아, 감소? 감소했다. 그럼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뭐죠? 플러스. 5분의 7이니까 얼마? 1.2. 그러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그래서 4번 정답. 자, 59번 문제를 알면 60번 문제는 쉽게 나오죠. 자,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몇 프로? 또 교차 탄력성 10% 뭐? 상승함에 따라 얼마 증가했다? 5% 증가했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 2분의 1인데 두 상품은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4번 정답. 이런 건 점수 줄려고 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계산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게 내는데 우리 28, 9, 30의 3년 연속 계산 문제는요. 약간 생각하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61번 문제가 우리가 세 개를 묻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작년에 출제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그 문제는 잠시 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